요즘 오줌이 잘안 나옵니다. 오줌을 이제 배출을 해도 좀 잔뇨감이 있고, 오줌을 예전보다 잘못 참겠어요. 배뇨일지 쓰려고 이제 배뇨컵에다 이제 했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 엔젤링이 생겼어, 버렸는데. 1시간 간격 못 살아. 3일간의 배뇨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저번 주에 비뇨기과에 다녀왔습니다. 1월 3일 날,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갔냐? 요즘 오줌이 잘안 나옵니다. 오줌이 잘안 나오고, 오줌을 이제 배출을 해도 좀 잔뇨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오줌을 예전보다 잘못 참겠어요. 절박뇨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절박뇨, 절박해지는 오줌, 절박오줌, 잔잔바리 오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또 나무위키에서 제가 또 자체 진단 또 잘하지 않습니까? 자체 진단 전문가로서 살펴보니까 전립선 쪽에 문제가 이제 있는 것 같아서 갔어요. 비뇨기과에 갔더니 아침에 오줌을 이제 지르고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 오줌이 방광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검사가 가능하대. 그래서 오줌이 찰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이제 들어갔죠. 가가지고 이제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은, 방광에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이제 체크해서 방광에 들어있는 오줌량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오줌 싸러 가라 그래요. 그래서 오줌 싸면 이제 이렇게 된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배출을 했어요. 배출하고 다시 와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오줌량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쭉쭉쭉 해가지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그래프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점으로 돼가지고 탁탁탁탁탁 그래프가 있어. 알고 보니까 그 오줌 싸는 그냥 양철 통이 뭔가 그 떨어지는 그 어떤 충격 낙하 에너지랑 그런 거를 계산을 한 거더라고. 그래서 줄기는 문제가 없고요, 오줌발은 문제가 없고, 잔뇨도 31mm인가 남았는데 정상 수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0이 제일 이상적인 건데 한 30mm 정도 남는 거는 괜찮대, 이 정도는. 그리고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엑스레이를 딱 보니까 방광 쪽에 뭐 그거나 요도 쪽에는 없어, 문제가. 근데 방광에서 이제 생식기로 이게 나오는, 여기서 길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정자가 나오는 길이 있잖아.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나온단 말이야. 이쪽 부분은 길을 공유해. 근데 이쪽은 이제 오줌길, 이쪽은 이제 정자길이야. 근데 이 정자길 쪽에 뭔가 그 석회질이 발견이 된다는 거야. 동그랗게 있어, 엑스레이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배에 막 무슨 약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알죠? 뭐 이렇게 기계 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 뭔지 알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쭉쭉 했는데 갑자기 음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준비가 안 되는데 음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좀 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제 간호사들도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내렸죠. 그러니까 쭉쭉쭉 제 음경에다가 그 기계를 쭉쭉쭉 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요. 하더니 이제 보통 이제 남자가 이렇게 서서 누워, 이렇게 딱 똑바로 누워 있으면은 다리랑 이제 음경이 겹쳐 있잖아. 그러니까 잘 이게 안 눌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를 좀 벌려주시겠어요? 다리를 좀 벌려주겠어요? 음경을 좀 체크하게.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바지는 여기 깐 상태야. 이렇게 깐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렇게 누운 거야. 이렇게 누우니까 더 원활하게 음경을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로는 이 정자 나오는 길에 돌 같은 게 발견돼가지고, 이게 과연 음경 쪽의 길인지 뭔지 잘 모르니까, 겹치니까 엑스레이로는 평면적으로 보니까 봤는데 요도 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요로 결석은 아니야. 근데 여기 이 검사를 전립선 검사를 해야 된대요.
전립선 내시경을 해야 된대. 그래서 항문 쪽으로 통해서 그쪽으로 기계를 대서 여기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72시간 배뇨일지를 적으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오늘부터 적습니다. 원래는 3일 동안 체크를 하는 건데 여유가 좀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가야 돼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일단 제 배뇨일지 작성한 거. 이게 뭐냐? 맨날 오줌 쌀 때마다 얼마 쌌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배뇨컵을 줘요. 그래서 이 컵에다가 사용한 겁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상시간 8시 30분. 어저께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8시에 30분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390ml를 제가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의심이 되는 게, 아니 이게 얼마나 이제 배출했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거의 꽉 찼죠. 여기까지 찼죠. 근데 이상하게 거품이 있더라고. 거품은 그 단백뇨라고 해서, 제가 또 나무위키에서 찾아봤는데 단백뇨라고 해서 그 당뇨 그 징후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또 방송하기 전에 11시 딱 시작할 때 180ml 한번 또 배출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가지고 하루에 몇 ml를 배출했는지, 배뇨 횟수 몇 회 있는지, 취침 시간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해야 돼요. 아, 단백뇨는 신장 문제라고 하는데 신장 문제도 비뇨기과에서 다루니까 체크했을 때 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면은 막 어디가 아픈데 막 안 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별일 없는데 항상 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무덤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엄살이 엄청 심해.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고 사실은 뭐 별거 없었어. 항상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가가지고 전립선 한번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체크 한번 하고 제 안에 이 안에 그 동그란 게 있어. 이제 엑스레이 검은색으로. 그게 뭔지를 제가 꼭 밝혀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하고 그 뒤에 검사 후에 그 결과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병건의 배뇨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그 체험이었습니다. 일종. 그리고 약국 가니까 또 약국 거기서 알아보시고 오줌 뭐 참아야 되는 일이 있나요? 그러더라고. 약을 받았는데 오줌 제가 잘 못 참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줌 잘 못 참으시나요? 막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제가 이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자기 전에 오줌 지리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 자는 동안 오줌 지리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 왜냐면 오줌 참는 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정 설명을 했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저녁에 먹는 게 아니고 아침에 드셔야겠네요. 일상생활 할 때 참으셔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잘 오해가 좀 풀렸고. 김로컬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소영이 계획은 없습니다. 소영이 동생은 모르죠. 또 어떤 철저한 어떤 그 뭐랄까 피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철저하게 또 안 되면 또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그 소영이 동생이 뭐 뭘 바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그만하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접근합니다. 이것만 이 제 진심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뭐 부끄러운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내가 아저씨가 돼서 그런가? 그리고 그 비뇨기과 가게 된 이유가 지금 위너스 뭐 브랜드 있는 데더라고. 막 무슨 점 있고. 가다가 이제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동네에 한 3개 있어가지고 일단 나와서 가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비뇨기과 가려고 하는데 저기 앞에 있네요. 저기 갈까?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아저씨가. 아 저 저기 가봤는데 저기 좋아요. 저기 괜찮게 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믿고 갔어. 저기 괜찮게 한대. 무슨 밥집 얘기하듯이 아 저기 괜찮게 해요. 그분 되게 젊은 분이었거든? 저보다 훨씬 젊었는데. 그리고 갔는데 생각보다 전 어르신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젊은 분들도 있고 외국인도 두 분 있었어. 남자 간호사분이 막 영어로도 막 유창하게 하더라고. 아, 뭐
뭐 페이 뭐 차지 뭐 해가지고 축축축축축 하더니 딱 보여줘.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카드를 줘. 그럼 카드 딱 긁어서 탁탁탁탁. 그 우리 그 관광지 가면은 하잖아. 탁탁탁 말 한 통 하면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 막 홍콩 막 그런데 매장 가면은 탁탁탁탁. 동남아 같은 데도 가면 탁탁탁탁. 저도 이제 그 공포가 있었어. 비뇨기과 가면은 일단 그 항문을 통해서 뭐를 이렇게 막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장갑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휘적거린다. 그 공포가 있잖아. 그 민간 그 있잖아. 괴담 있잖아. 괴담. 그 뭔지 알죠? 그 괴담. 나 그게 좀 무서웠어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안 갔었어. 그래서 아내가 아프면 비뇨기과 가라고 하는데 말은 안 했어. 아니 그냥 아 가봐. 아니 그냥 됐어. 계속 이렇게 계속 회피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유를 말을 못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보면은 그 괴담이 너무 무서웠어 사실은. 엉덩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 무서웠어.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가니까 비뇨기과 아직까지는 초급자 그 튜토리얼은 그렇게 뭐 부담이 없었고 요번 주에 이제 그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그건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 신검 받을 때 엉덩이 뚫린 그 옷을 바지를 입고 자 이렇게 쭈르륵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다 누워. 아니 서 있어 이렇게 쭉쭉쭉 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딱 와가지고 자 1번 하면은 뭐 사실이에요. 다 하는 거야. 신검 안 받으신 분들은 그거 한 번씩 해야 돼요. 엉덩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엉덩이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거 그러니까 많이 그 각오하시고 하세요. 아셨죠? 깜빵 갈 때도 안 한대 이제. 깜빵 갈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깜빵 갈 때는 뭐를 가지고 들어갈지 모르는데 확인해야죠. 깜빵은 해야지. 그리고 저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은 배뇨일지 꼭 챙기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저는 좀 지르고 오겠습니다. 아 배뇨일지 아 고마워요. 진짜 까먹었어 나 배뇨일지. 배뇨일지 1시 360ml 배뇨일지 쓰려고 이제 배뇨컵에다 이제 했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 엔젤링이 생겼어 버렸는데. 일단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워낙 잘 참았나 봐.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내가 못 참겠다고 생각을 한 건가. 3시 530ml. 근데 똥 쌀 때는 이거 어떻게 하죠? 따로 채취해야 되나? 이번에는 엔젤링이 안 나왔어요. 엔젤링 몰라요? 좋은 맥주에만 있는. 나 진짜 아침에 380ml인가 하고 진짜 나 그대로 놔두면 누가 맥주인 줄 알고 마실 것 같다는 생각 할 정도로 거품이. 우리 동네 배뇨대장 300ml. 4시 300ml. 1시간 간격으로 싸. 지금 몇 시야? 9시? 이제 50ml. 아 50ml. 지금 몇 시죠? 10시? 260. 대놓고. 네, 그리고 그 이게 있어요. 왼쪽 어금니에 숙주가 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려야 돼. 자, 지금 몇 시야? 3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비뇨기과에 다녀왔습니다. 3일간의 배뇨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저번에 갔을 때는 검사 이것저것 하느라 오래 걸릴 줄 알고 갔는데 배뇨일지를 받아보신 선생님께서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가래요. 그래서 안에 있는 뭐 돌 같은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시다가 아프면 다시 오라고 합니다. 자꾸 이거에 대해 정체를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장 안에 있는 돌은 증상을 안 일으킴. 그게 내려다 요로에 걸리면 존나 아픈데 언제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름. 크크.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뜻인가? 배뇨일지는 더 이상 안 적어도 됩니다. 마음껏 지르고 마음껏 안 써도 돼요.